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유통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겨울철 주력인 의류 매출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코로나 재확산으로 외출 기피와 온라인 대체 구매 등이 원인인데요. 반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명품과 가전 판매는 늘었습니다. 김건규 기자입니다. 지역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. 예년 같으면 겨울철 방한 의류를 준비하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.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도 터지고 해갖고 손님들이 주니까 손실이 크죠. 작년보다는 50% 이상의 손님이 떨어졌으니까. 그나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과 생활용품 매출은 늘었지만 올 들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% 안팎의 역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겨울철 주력인 패션 의류의 부진이 매출 감소폭을 더 키웠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, 온라인 대체 구입 등이 주 원인입니다.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출 자체를 꺼려하고 또 온라인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지역의 또 다른 백화점 의류 코너 역시 손님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. 방한 의류 매출이 전년 대비 10에서 15%가량 감소했습니다. 반면 해외여행이 사실상 차단되고 가정생활 시간이 늘면서 명품과 가전은 한자릿수 증가했습니다. 명품과 가전의 선전이 전체 매출 감소분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. 명품 매출은 해외를 못 나가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소비가 많아져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가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매출이 신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지역 백화점들의 겨울 의류 매출이 준 건 대형 아울렛 매장의 개장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파에 유통업계가 전에 없는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. TJB 김건규입니다.